네, 자, 두 번째 시간입니다. 저희 글로벌 이슈 체크에 반도체 제국의 미래를 쓰신 네, 작가님이시죠. 정인성 작가님을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작가님.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약간 생기신 게 네. 제과입니다. 칭찬이죠? 네, 네. 그 칭찬인지 아니, 나중에 책방을 보고 눈썹 치다고. 네. 네. 제가 나름 좀 정리를 하는데 잘 안 돼요 이게. 제과예요 제과. 네 반갑습니다. 아니 네 서울대 물리학과를 나오셨다고. 네네. 서울대 물리학과는 우리나라 천재들만 가는 건 아닙니까? 그런 줄 알았는데 제가 간 거 보니까 아닌 것 같아요. 주변엔 천재들이 많으셨나요? 저 빼고. 이렇게 말해야 돼요. 네. 맞아요 여기 다 네. 이제 무서운 신분들이 지금 막 채팅창에도 그러니까. 오시니까. 네. 네. 서울대 물리학부 졸업은 하이닉스 근무하셨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네. 계셨었나요? 8년 있었죠. 네. 주로 연구원으로 계셨던 건가요? 제 네네. 기간은. 네. 뭐 계속. 알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 세기의 빅딜이라고 불렸던 엔비디아의 암 인수가 좀 무산됐는데. 네. 뭐 엔비디아는 뭐 다들 아시고. 네. 그다음에 이제 암이 좀 어떤 기업인지 먼저 좀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네. 뭐 다들 이거 보시는 분들 아실 수도 있는데 반도체 산업은 크게 좀 두 종류의 회사가 이렇게 이끌어갑니다. 한쪽은 팹리스고 한쪽은 파운드리인데 이제 팹리스의 경우는 설계도를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네. 그리고 파운드리는 그 설계도를 받아서 그 요청 받은 대로 제조해주는 회사를 말해요. 근데 이제 암은 여기서 어떠냐 하면 네. 아까 이 팹리스가 설계도를 만든다고 했는데 네. 설계도 100%를 전부 자기 힘으로 만들진 않아요. 그럼 이제 설계도 중에 한 50%는 자신이 만들고 몇십 프로는 외부에서 사다가 쓰게 되는데 그 중에 이제 암이라는 회사는 자기들이 TSMC에 맡기진 않고 그렇게 팹리스들한테 그 설계도 일부만 파는 회사입니다. 자신들은 그래서 그 칩리스라고 불러요 이제. 왜 그러냐 하면 예를 들면 퀄컴 같은 데가 암에서 설계를 사 쓰는데 그러면 여기가 TSMC에 제조를 맡기면 퀄컴 로고가 딱 찍혀 있어요 칩에. 뭐 브로드컴이면 브로드컴 로고가 찍혀 있겠죠. 네. 근데 이제 암이라는 로고가 박힌 칩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그 설계의 중간 단계에서만 관여하고 최종 칩을 만들 때는 뭐 발을 뺀다고 보면 되니까. 근데 그게 약간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그 일부분만 그렇게 만드는 건가요 혹시? 아 정확하게는 네. 이제 퀄컴 같은 회사가 네. 이 칩은 되게 복잡하고 트랜지스터가 몇십억 개씩 엮이기 때문에 네. 특정 부위들은 잘하는 회사한테 맡기는 게 좋아요. 특정 부위 다 잘하는데 이왕이면. 예. 그리고 암 같은 회사는 그 부위 중에 제일 중요한 부위 어떻게 보면 이제 옛날 CPU에 해당하는 부위를 공급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암이 가지고 있는 제일 중요한 경쟁력 중에 하나가 저는 제가 알기로는 뭔가 미세 전류나 전력 효율화가 굉장히 높은 디자인을 한다고 알고 있는데 그 외에 뭔가 ARM만의 뭔가 특징적인 엣지 같은 게 있나요? 이제 뭐 저전력으로 출발하긴 했지만 지금은 네. 고성능 설계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래서 암 자신도 과거의 그 저전력 스마트폰 쪽뿐만 아니라 서버 쪽까지 계속 진출하려고 하죠. 그래서 이 암 같은 회사 어떻게 보면 좀 이제 퀄컴이나 이런 데 좀 공장이라고 하면 한국전력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한국전력? 예, 그냥 퀄컴이 설계 달라고 하면 설계 딱 넣어주고 브로드컴이 달라고 하면 넣어주고 뭐 삼성이 달라고 해도 주고 만능이네. 그러면 ARM 같은 경우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영역 내 경쟁자는 지금 없는 상황인가요? 좀 크게 보면 인텔 같은 회사가 경쟁자일 수 있는데 네. 이거 어떻게 보면 완전히 좀 대륙이 두 개로 쪼개진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원래 그 암이나 인텔 같은 곳은 CPU가 쓰는 자신만의 언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암용으로 만든 소프트웨어는 인텔에서 안 돌아가고 인텔용으로 쓴 거 암에서 안 돌아가고 그래요. 해보면.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좀 두 개 탑이 크게 서 있는 느낌으로 보시면 돼요. 이제 서로 자기 영역을 좀 차지하려고 조금씩 찌르고 공격하고 네. 하는데. 알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번에 이제 엔비디아와 암 인수가 이제 무산이 됐는데 네. 그 무산된 그 근본적인 배경이 뭐예요? 뭐 이 인수가 잘 안 될 거다 이 얘기가 사실 네. 12월부터 좀 나왔어요. 네네. 일단은 뭐 유럽에서 태클이 걸리긴 했지만 네. 작년 말에도 그 미국 쪽에서 이미 그 반공정이라고 해야 되나? 반공정. 하여튼 그 쉽게 말하면 경쟁이 좀 줄어들지 않겠느냐 좀 이런 이슈들이 나왔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어떤 식이었냐면 네. 아까 말한 것처럼 암 같은 회사가 좀 한 잔처럼 전기를 나눠주는 기업이죠. 이제 전기에 해당하는 걸 좀 나눠주는 기업인데 네. 쉽게 말하면 제가 모바일용 AP를 팔려고 하면 뭐 삼성, 퀄컴 이런 곳이 암을 거치지 않으면은 절대로 뭐 이제 모바일 AP 시장에서 발을 빼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아무리 강해도 네. 그 다음 해에 새로운 AP를 만들 수가 없죠. 암이 없으면. 근데 죄송한 말씀이지만 AP가 뭡니까? 근데? 아, 그 네. CPU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CPU. 스마트폰 CPU. CPU. 네. 알겠습니다.
제가 이 단어를 잘 몰랐어요. 아, 예. 네. 뭐 CPU라고 합니다. 아, 예. 네. 그러면은 일단은 일단 제가 이제 오늘 좀 궁금한 게 일단 그 매각 무산이잖아요. 매각 무산인데 그러니까 이렇게 만약에 대형 M&A를 했던 기업이 무산이 되면 다른 이제 반도체 기업들도 아, 예, 그런 부분에 되게 영향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공룡끼리 이제 싸우 아, 뭐 네, 그런 그럴 부분이니까. 수도 있는데 네. 이제 이건 제 개인 의견인데 네네. 그렇게 큰 M&A에 영향을 줄까는 저는 잘 모르겠어요, 사실. 왜냐하면 암과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네. 이제 각자의 분야에서 거의 독과점에 가까운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시장, 이 스마트폰이나 태블릿 이쪽은 네. 암의 설계를 받지 않으면 그냥 그 퇴출될 거예요. 퀄컴에게 암이 안 주면 퀄컴 퇴출되고 뭐 브로드컴에 안 주면 브로드컴 퇴출되고 미디어텍 퇴출되고 이런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엔비디아 같은 것도 이제 최근에 인공지능 이런 게 좀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머신러닝 그쪽 프레임워크에서 사실 독과점에 가까워요. 포지션이. 엔비디아가? 네. 그러니까 두 군데가 합쳐지면 이제 거의 두 영역에서 좀 독과점에 가까운 포지션을 그러니까 갖게 되겠죠. 머신러닝이라면 AI 그런 분야에 네, 맞습니다. 있는 네. 그 부분에 엔비디아가 독점이다. 네, 뭐 이거 자연 독점에 가깝죠. 사람들이 엔비디아를 계속 쓰다 보니까 입소문이 나서 그 인공지능 쪽 코드 쓰인 건 다 엔비디아 기반으로 쓰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그러면 지금 나온 이제 그러니까 인공지능은 이제 엔비디아 기반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이게 자연적으로 엔비디아가 쓰게 되고 앞으로도 그 생태계가 엔비디아로 만들어진 거네 그러면. 네, 뭐 계속 그렇게 가겠죠. 근데 보통 이걸로 예를 들면 제가 엣지 디바이스 같은 거 만들려고 하면 엔비디아 GPU에다가 그 암 설계 넣은 그런 칩을 만들어서 쓰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엔비디아 같은 곳이 암을 차지하게 되면 어떻게 보면 그런 쪽에서 좀 진입을 차단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이거 예전에도 보면 그 엔비디아는 네. 이제 그 지포스 그 좀 프로모션하는 프로그램에서 네. 경쟁사 GPU를 좀 못 쓰게 한다든지 이런 일들이 있었어요. 보면 좀 그런 트랙 레코드도 결정에 영향을 줬을지 모르겠어요. 저는. 알겠습니다. 제가 정말 날카로운 질문을 날리고 싶은데 제가 머리에 네. 두뇌 한계가 있어서 채파고님 좀 어떻게. 네. 사실 작가님 말씀 듣다 보면 이제 미국의 엔비디아나 퀄컴이나 아니면 우리가 인텔 같은 회사들 보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던 상상했던 뭔가 하이테크의 정점이 있는 기업들처럼 보이잖아요. 네네. 근데 의외로 반도체 산업 내에서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법 그 지위를 높여가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네, 현재의 반도체 산업으로 봤을 때 국내를 대표하는 기업들이 지위는 어느 정도로 보면 될까요 저희가? 아, 그 위상 정도요? 네, 그 위상은 어느 정도 근데 될까요? 근데 이거를 어떻게 비유하면 좋을까 항상 고민이 되는데 저는 네. 이제 최근에 그 미중 무역 전쟁이 있을 때 좀 TSMC가 어떻게 보면 파운드리의 힘을 한번 보여줬어요. 이 아까 설계업체들이 암에 엮인 것과 마찬가지로 그 설계업체들은 거의 확실히 TSMC에 엮여 있어요. 보면. 근데 메모리 회사들도 사실 좀 비슷해요. 그 포지션이.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바일 쪽은 암이랑 거래 끊기면 퇴출될 거고 TSMC랑 끊겨도 거의 반 퇴출될 거예요. 아마. 그런데 메모리가 없어도 역시 완제품이 안 나와요. 잘 생각해 보면. 그래서 좀 이게 어떻게 보면 러시아의 그 가스광 같은 거 유럽에 좀 그런 포지션에 가까워지는 것 같습니다. 저는. 다만 좀 차이는 있어요. 이게 TSMC나 암 뭐 그러니까 그 암이나 그 TSMC 파운드리랑은 달라서 그 고객이 한번 엮이면 완전히 못 빠져나오는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보다는 좀 약하지만. 여전히 회사 안은 운명은 정할 만큼 강하다. 뭐 이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어쨌든 어느 정도 영향은 가지고 있다 정도로 봐도 되겠네요. 네, 뭐 회사 안은 운명을 바꿀 수는 있겠죠. 그렇게 하진 않겠지만. 네. 사실 근데 우리가 투자자로서 반도체 산업을 접근해 보면 우리 외부에서 보라고 하면 반도체 산업 내 이 공정이나 영역에 따라 굉장히 다르더라고요. 뭐 네, 전공정도 그렇죠. 있고 후공정도 있고 또 완성업체도 있고 그런 영역으로 봤을 때는 작가님 보기에 제일 매력적인 투자자는 어느 영역이라고 혹시 보시는지. 저는 최근에 좀 트렌드를 보면 이제 저는 그렇게 디테일하게 뭐 투자할까를 추적하진 않는 쪽인데 네. 일단은 정부 보조금이 뭐 유럽에서도 나오고 미국에서도 나오고 하니까 일단 제조를 가진 회사들이 굉장히 유리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왜냐하면 지금 이 TSMC의 힘을 보면 제가 예를 들면 그 에칭 공정을 가졌다, 뭐 노광을 가졌다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조 자체를 가지고 있는 게 굉장히 중요했어요. 대만에서. 그것 때문에 시장 점유율도 올라간 것이고 왜냐하면 TSMC는 예를 들면 CPU가 잘 가다가 예를 들면 인공지능이 유행하니까 엔비디아가 치고 들어왔어요. 파운드리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걸.
그냥 만들어 달란 걸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회사들이 안 그래도 좀 강한데 그 힘을 알아버렸으니 그쪽에다가 계속 자본을 넣죠. 그것도 유럽연합 미국 단위로. 그러니까 그런 쪽이 일단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좀 기술 발전에 따라서 그 노강의 이득이 좀 많이 줄어들어요. 1년에 원가가 한 40%씩 줄었다고 하면 지금 한 20%, 30% 뭐 그런 식으로 원가 감소가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좀 메꾸는 방법 중 하나가 그 후공정 그 되게 첨단 패키징 쪽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두 개를 공부하지 않을까 투자하려고 합니다. 네, 첨단 패키징 쪽에서 글로벌 리더 그룹은 어떤 것들이 리딩한다고 보면 될까요? 사실 그쪽은 TSMC랑 인텔이 제일 잘하는데 지금도. 네. 근데 그 주변에 좀 다른 가격대의 패키징들도 뭐 나오지 않을까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국내 파운드리인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 그 패키징을 보통 아웃소싱 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아웃소싱도 하고 네. 아마 뭐 어느 정도 안에서 할 거예요. 중요한 네. 건 TSMC랑 인텔은 거의 외주보다는 내재화되어 있는 게 일반적이군요. 네. 네. 뭐 삼성전자도 비싼 거는 직접 합니다. 네. 작가님 그리고 타 방송에서 아마 인텔에 관련해서 좀 좋게 코멘트하신 거 제가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인텔은 아, 좋게 보신 이유가 따로 있으실까요? 아 이제 인텔이 사실 한 5년 정도 되게 힘들었어요. 네. 그 2015년에 그 스카이레이크 14나노가 나오고 나서 이제 14나노로 거의 한 5년 가까이 이제 14나노 장인이 되는 그런 일이 있었고. 14 뭐요? 예, 14나노 이제. 14나노. 예, 그러니까 아. 첨단 공정을 계속 새로 나가야 되는데 못 나간 거죠. 아, 더 발전돼야 되는데 못했다. 예. 네. 그리고 올해도 아마 그 10, 이제 90나노, 지금은 7나노라고 이름을 고쳤는데 그쪽에 있어서 AMD랑 싸우느라 조금 힘들긴 할 거예요. 근데 이제 제가 그 한 5년을 보면서 그래도 다행이라고 여긴 게 아직은 그 기존 인텔 쪽, 그 인텔과 호환되는 CPU도 X86이라고 하는데 네. 그 X86 CPU 쪽에서 리더십이 아직 꽤 강하고요. 그리고 원래 인텔의 강점 중 하나가 좀 그 소프트웨어랑 협업이에요. 예를 들면 이번에 인텔에서 나온 CPU를 보면 원래 CPU들을 만들면 CPU 안에 그 연산하는 단위가 코어거든요. 네. 코어가 똑같은 게 뭐 두 개, 네 개, 여덟 개 이렇게 들어가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네. 거. 네. 근데 이제 그거를 이제 좀 큰 거 4개, 작은 거 8개 뭐 이런 식으로 섞어서 쓰는 방식으로 개선을 했거든요. 왜냐하면 같은 면적이면 작은 거 여러 개 넣는 게 성능이 특정 경우엔 좋아요. 근데 그 사실을 근데 좀 뻔해갖고 다 알고 있었는데 이거 안 되는 이유가 그 소프트웨어 회사랑 협업을 해야 돼서 그래요. 이제 기존의 소프트웨어들 특히 OS가 CPU 한 아니, 그 코어가 10개 있으면 10개 똑같다고 생각하고 짜놨는데 이제는 4개는 빠르고 4개는 느리고 하니까 좀 알아야 되죠. 이제 그런 걸 디자인을 결국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아직 그 소프트웨어 업체에 대한 영향력도 좀 남아 있고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그 GPU 가격 같은 거 오르면서 이제 원래 갈 수 있을까 말까 했는데 GPU 시장에도 아마 진출에 성공할 거예요 이번에. 왜냐하면 지금 그 GPU 가격이 그냥 뭐 오픈마켓 찾아보면 뭐 100만원, 200만원 이렇게 올라가 있거든요. 네. GPU가 이제 그래픽카드. 네, 그래픽카드. 네. 뭐 근데 인공... 그래픽카드는 이제 엔비디아가 제일. 그렇죠. 근데 이제 인텔의 그 영역이 좀 커진다. 네, 왜냐하면 네. 수요가 폭발하니까 가격이 오른 건데, 그때 그만큼의 물량을 못 가져온 거겠죠. 아마 삼성 8나노에서 뽑을 만큼 뽑았는데, 네. TSMC에서 추가로 생산을 못 받았고, 그 와중에 인텔이 끼어들어서 TSMC에서 생산받아서 이제 가지고 오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리고 뭐 패키징 쪽에서도 사실 되게 한 4년 전부터 패키징을 강조하던 회사라서 뭐 지난 5년간 힘들긴 했지만 아직 역량은 많이 남아있다.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네. 이게 인텔을 보면 저는 사실 좀 감회가 새로운 게 주식시장의 관점에서 보면 사실 80년대, 90년대 반도체 산업의 최강자로 군림했던 인텔이 최근에 그 위상이 많이 꺾여 있거든요. 네, 요즘 그렇죠. 뭐 금융시장의 PR 기준으로 보면 뭐 13배, 15배 굉장히 낮은 수준 거래되고 있거든요. 성장세가 거의 없다고 네. 평가받고 있는데 시장 금융시장의 관점을 봤을 땐 ARM이라 엔비디아 양쪽 다 치는 존재잖아요. 지금. 네, 그렇죠. 네. 또 생산공정, 미세공정은 TSMC도 밀리고 있고 여러 가지 공정에 좀 경쟁에 노출돼 있는데 전 사실 좀 궁금했던 게 과거 인텔이라고 하면 사실 반도체가 하이테크 영역이고 천재들이 많은 영역이다 보니까 세계 최고 인재들이 인텔에 다 모여 있었던 걸 알고 있는데 지금은 어떤 거예요? 지금도 세계 최고 인재들이 인텔에 많이 가 있나요? 아니면 인력 구조에서 좀 예전과 다른 것도 좀 치이는 구조인가요? 이제 예를 들면 인텔이 좀 파운드리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제가 인텔이랑 TSMC 엔지니어를 다 알고 있진 않죠. 네. 근데 이제 링크드인에 들어가서
자포스팅의 그 조회수를 보면 TSMC 쪽의 조회수가 더 좋긴 합니다. 파운드리는. 아, TSMC가 좀 더 핫하긴 한 거군요. 예, 그러니까 아마 열심히 쫓아가야 되겠죠. 파운드리 한다고 했으니까. 네. 저도 사실 인텔이 반도체 산업 내에서는 기본적으로 PR론을 되게 낮아서 약간 네. 밸류주에 가깝거든요. 가치주에 가까워서 꽤나 투자한 적이 있는데 사실 좀 고전하고 있어서 조금 네. 네, 궁금했습니다. 근데 좀 제가 다행으로 보는 건 네. 이제 자신들의 장점을 좀 깨달은 것 같아요. 다시. 아. 이게 사실 주가는 주가고 지금 인텔 입장에서도 한 2024년까지 칩의 20%는 외부 아마 TSMC 삼성전자 정도 되겠죠. 그렇게 섞어서 만들겠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제 그게 된다는 건 다시 말하면 좀 파운드리랑 팹리스의 어떤 규칙을 깨달았다는 의미도 있을 거예요. 그 안에. 그러니까 산업을 좀 이해했고 그리고 TSMC 같은 데 보면 고객에 따라서 뭐 선금을 얼마 줘야 되고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찾아보면. 네. 근데 주가는 주가지만 말씀드렸듯이 그 인텔이 버는 1년에 그 순이익은 엔비디아, AMD 합친 거에 한 4배 정도 될 거예요. 그러니까 당장 TSMC에 가서 나 첨단 공정 쓸래 하고 돈다발을 꺼내는 액수를 보면 인텔이 훨씬 크겠죠. 어떻게 보면 좀 미세공정, 자신들의 미세공정이 원래 부족하면 인텔은 자기가 설계해서 자기가 다 만들었으니까 모든 것이 쭉 밀리는 상황이었는데 이제는 잠시 바깥에 갔다 올 수 있는 유연성이 생겼다고 봐야죠, 회사에. 사실 투자자로서 그 과거 역사의 반도체들의 흐름을 보면 인텔과 AMD가 있는 그 라이브러리 경쟁이 굉장히 역사에 남을 만큼 굉장히 좀 핫하고 반전이 네, 굉장히 그렇죠. 많은 스토리였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아까 작가님 말씀해주신 그 제조업체로서 위상은 지금 TSMC가 굉장히 높은 수준인데 네. 어떻게 보면 한국의 삼성전자가 TSMC와 라이벌 관계로 경쟁하고 있는 구도지 않습니까? 파운드리 내에서는 뭐 한쪽이 훨씬 크긴 하지만 네, 훨씬 더 네. 크긴 하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땐 TSMC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고 계시면 국내 파운드리에 대해서도 나쁘지 않게는 보고 계신 거죠. 네, 저는 시장 자체는 계속 커질 거라고 생각해요. 네. 근데 뭐 이거는 삼성도 그렇고 인텔도 그렇겠지만 이제 고객이 자주 안 바뀌고 붙박이로 계속 뭐 플래그십을 만든다 이런 모습을 좀 봤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네. 아 오늘 그 작가님 말씀 들으니까 아, 사실 네.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난이도가 굉장히 높게 네. 전달될 수 있는데 작가님 써주는 언어가 워낙 일상용어시고 하니까 저희가 반도체에 대한 지식이 많지 않은데도 너무 이해가 잘 돼서 아마 아니요 시청자분들 굉장히 아, 재밌게 들으셨을 네. 것 같습니다. 너무 잘 전달돼서 네네.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네네. 네, 저 궁금한 게 그 2022년에 네. 좀 반도체 이제 섹터에 대해서 조금 뭐 주목해야 될 예, 뭐 그런 뭐 좀 키워드가 있으신가요 혹시? 네, 작년에 바이든 행정부 나왔으니까 네네. 저는 굳이 말하면 공급망을 좀 볼 것 같아요. 공급망. 예. 네. 이제 저도 그 공급망 보고서 작년 6월에 나오고 이것저것 보고서들을 찾아보면 계속 이런 표현이 나와요. 도메스틱 서플라이 체인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 안보에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정확하게는 제조의 그 공급망을 그 미국 대륙 안에 확보해야 된다 이런 논조의 보고서가 좀 보이거든요. 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짧게는 제조업체들은 거의 확실히 이득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조를 유치해야 되니까 제조에게 보조금이 떨어지겠죠. 근데 문제는 이 서플라이 체인을 어떻게 앞으로 정의해 갈 거냐. 예를 들면 이게 소부장까지 갈지도 모르죠. 그러면은 그 소부장 업체들은 그 어떤 글로벌화 정도에 따라서 명암이 확확 갈릴런지도 몰라요 이제. 네.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좀 글로벌 위기가 한번 오면 이쪽에서 확 조인다든지 이런 식으로 변해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저는 그래서 공급망 관련해서 보고서들 나오는 걸 좀 봐야 된다고 생각해요 올해. 네, 저희도 잘 체크해 봐야겠는데요. 마지막으로 저도 궁금한 거 하나만 여쭤보고 싶은 게 네. 반도체 산업 내에서도 지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영위하는 이 파운드리 메모리 반도체 쪽은 이 사이클이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네, 수요가 폭증했다가 네. 또 가격 변화도 컸다가 근데 시장에서 얘기하기로는 아마 2017년에 빅테크들이 대규모의 그 캐펙스 투자를 한 이후로 캐펙스 투자가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 뭐 2022년, 2023년을 봤을 때 메모리 반도체 수요 폭증 한번 기대해 볼만 할까요, 작가님? 이제 저는 이런 지금 수요 폭증 같은 건 좀 우연에 가까운 사건에 터지는 것 같아요. 네. 예를 들면 엔비디아의 그 GPU 유행. 이거 과거로 쭉 돌아가 보면 제 기억으로 2009년에 그 논문 하나 이런 데서 엔비디아 CUDA로 그 인공신경망을 해봤는데 잘 됐다. 뭐 이런 식의 돌파구가 지금 상황까지 어떻게 보면 만들었거든요. 네. 전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딱 올해 어떨까? 뭐 올해는 이미 캐펙스 끝나서 비슷하겠죠. 근데 혹시 이제 예상은 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기서. 네, 그거 너무 정형화해서 예측은 좀 어려운 이벤트다라고 네. 보시는 거군요. 네, 감사합니다. 저 마지막으로 좀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이제 이쪽 반도체 전문가신인데 네.
뭐 다행이다. 혹시 전문가께서 내가 만약에 주식 투자한다면 네. 네, 어디에다 투자하실 거예요? 아, 저는 계속 완제품 할 겁니다. 그 제조업체 할 겁니다. 삼성 하이닉스 뭐 제조업체. 인텔 뭐 이런 데를 하겠죠. 완전 이제 약간 제조업체 위주로만. 예, 뭐 요즘 계속 가격이 착해져서 좀 슬프긴 한데 가격이 네네.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일단 저의 삶의 관점에서 좀 좋습니다, 이게. 그래요. 왜냐면 신경을 네. 좀 안 써도 됐거든요. 왜냐면 아까 제가 공급망 얘기를 했는데 네네. 이제 이런 회사들은 예를 들면 미국의 공급망을 아예 그 소부장까지 미국 대륙에 가져와 하면은 이 회사별로 제가 회사 하나 잘못 찍으면 난리가 나겠죠. 근데 제조업체는 버리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조의 힘이 워낙 막강하니까. 그럼 이제 좀 큰 수익성은 포기하더라도 네. 발벗고 자겠다. 좀 이런 마음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발벗고 자겠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너무 솔직한 의견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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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자기 퍼 와닿네요.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10시 뭐 듣다 보니까 10시가 됐는데 지금 저희 이제 정인성 작가님께서 이제 가셔야 될 시간이 좀 됐습니다. 오늘 금요일이기도 하고 네, 집에 좀 일찍 가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세 번째 시간에 또 이제 저희 부사장님께서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자, 오늘 정인성 작가님이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작가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이규 씨 굉장히 즐겁게 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정인선 작가님께서 어떻게 보면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반도체 산업을 굉장히 편안한 언어로 전해주셔서 네. 뭐 반도체에 관해서 저희도 지식이 그렇게 풍성하지 않은데도 편하게 들었던 것 같고요. 아마 많은 구독자분들께서도 즐겁고 편하게 들었을 것 같습니다. 아마도 조금 궁금한 점이나 아쉬운 부분이 좀 있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꼭 다시 한번 좋은 기회로 모셔서 더 다양한 이야기 들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좀 더 듣고 싶어요. 진짜로. 네, 저도 아쉬웠습니다. 네. 네, 다음에 꼭 한 번 더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여기서 세 번째는 이제 또 저희 장우석 부사장님 또 모셔야 네, 되겠죠? 광고 듣고 네. 네, 장우석 본부장님, 장엔젤님 모시겠습니다. 트렌드와 동시에 발생하는 역 트렌드, 카운터 트렌드를 이해하지 못하면 세상은 오직 한 방향으로 보인다. 이런 한 방향으로 보이는 사고 구조를 가진 게 이제 캐시우즈 같은 직선적인 세계관에 그걸 만드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여러분들 거는 아닌 거죠. 그냥 한번 본 거죠. 예. 캐시의 중요도가 올라갈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투자 신세계랑 강의 하셨잖아요. 네. 10월, 11월에 그 녹화하신 거죠? 10월 말에. 10월 말. 네. 두 달 정도의 이격이 있는데 장은 그때 분위기하고 상당히 많이 바뀌어 많이 있어요. 네. 그거 주워담고 싶은 말은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러기가 쉽지 않은데. 아마 보시면 뭐 그렇게 지금 상황하고 많이 다르시진 않게 느끼실 것 같습니다. 네. 다들 아시겠지만 버는 것은 두 번째입니다. 지키는 것이 첫 번째이고 예전엔 답이 있었으니까 그냥 그대로 하면 되지만 이제는 구조를 스스로 짜셔야 됩니다. 기존의 방식으로 세상을 볼 수가 없어진 겁니다. 변화하고 싶다면 지금 만나십시오. 오종태의 투자 신세계.